이번 시간에는 베이저 하는데 각종 재료 사용과 필요한 도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저 보려면 작품이 있어야 되겠죠. 작품과 베젓지. 베젓지 자르는 요령도 다음에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저발 종이가 있어야 되죠. 베젓지는 배접지라고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순지, 한지,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배접지라고 구입한 것은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얇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지는 우리말이고, 순지는 일본말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를 한국서 만들어내는 질긴 그런 것을 한지, 또 일본서 만들어낸 순지,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죠. 한지, 순지, 같은 종이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배접지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뒤에 배접지는 이렇게 얇습니다. 배접지의 특징이 질겨가지고 작품 뒤에 붙여서 작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접지 구할 때 인사동 가면은 배접지 파는 곳이 있습니다. 골라서 사용을 하시고 중요한 작품들은 얇은 배접지를 여러 번 사용해서 배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배접할 때는 반드시 신문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기를 흡수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신문지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물뿌리개가 있어야 되겠죠. 물뿌리개가 있어야 작품지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 이건 풀통이 아닙니다만 풀을 여기다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풀입니다. 풀을, 우리 밀가루 풀을 사용하면 됩니다. 고급 작품을 표고할 때,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방법은 밀가루를 물에 담갔다, 부유물이나 방부제, 이런 것을 걸러내고 걸러내고 이래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삭혔다가 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걸로 밀가루를 묽게 써가지고 풀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풀 캐는 용기는 이런 넓은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원반 같은 것보다 각진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밑에 판이 반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풀을 개거나 이럴 때 소울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좋겠죠. 이것보다는 둥근 용기보다는 이렇게 각진 용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집에 모두 있으니까 특별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작품의 크기에 따라 배접지를 자르니까, 자는 필요하지만은 긴 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이하고 나란히 접해서 자르니까, 칼은, 종이 자르는 칼입니다. 물론, 떡 자를 때 많이 쓰지요? 그런 칼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화실에서 쓰고 있는 소울들입니다. 이런 솔은 물을 듬뿍 포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걸 물솔이라고 그럽니다. 물을 이렇게 다른데 많이 묻히거나 풀을 많이 묻혀서 다른데 옮길 때 이런 데 많이 쓰겠지요. 그 다음 솔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솔들은 여기에다 풀을 갖다 놓고 풀을 묽게 만들 때, 갤때
이렇게 쓰는 솔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솔들은 작품을 펴거나 바를 때, 이럴 때 쓰는 솔들입니다. 문지르는 솔이죠. 이런 풀 개는 솔입니다. 이런 물솔입니다. 또 이제 천을 배접할 때는 다른 솔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솔입니다. 물솔. 풀을 개는 솔입니다. 작품을 펴거나 문지를 때 쓰는 솔입니다. 풀 개는 솔은 솔이 붓털이 짧아가지고 솔털이 짧아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붓털이 길어서 낭창낭창하니 펴는 역할을 할 때 좋습니다. 작품을 붙였다 다 마른 다음에 뗄 때 데칼이 필요하는데 지난번에 데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롤 케이크 안에 있는 칼입니다. 빵 자르는 칼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좋겠죠. 이것과 비슷하게 대조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품이 다 마른 다음에 작품과 판 그 사이에다 이렇게 끼고 쭉 밀면은 쉽게 뗄 수 있습니다. 말은 대칼이라지만은 이 빵칼이겠죠. 빵 자르는 칼입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펴고 배접할 때 사용하는 기구, 도구,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접을 직접 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